안녕하세요. 향기동동 디디 아로마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너무 더웠죠? 자, 어제가 말복이었고, 오늘이 좀 선선해져서 다시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오늘은요, 로즈 앱솔루트. 아이고. 보이시나요? 로즈 앱솔루트 에센셜 오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자, 문제점. 내 화장품을 업그레이드 하고 싶어요. 그리고 피부가 주름이 좀 생기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요즘에 좀 스트레스도 받고 이럴 때 로즈 앱솔루트 에센셜 오일을 즐겨 쓰시는 저는 이 미스트, 제가 쓰는 미스트거든요. 이게 100 5mm 정도 들어있어요. 여기다 잘 쓰시는 미스트에다 한 방울, 아이고 뚜껑을 안 열었네요. 자, 한 방울 이렇게 또 떨어뜨리세요. 한 방울, 한 방울이에요. 한 방울도 충분합니다. 여러분께서 자, 순수 에센셜 오일을 구입하셨다면요. 자, 그리고 흔들어주세요. 잘 섞이게 흔들어주세요. 그리고 얼굴에 분사했는데요. 기분이 너무 좋아요. 자, 왜냐면 로즈 오일은 그 항우울 작용이 있어요. 그리고 호르몬도 좀 안정화시켜주고요. 그래서 갱년기 여성분들에게 아주 좋은 오일이 로즈 오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요, 피부 노화 방지, 주름 방지, 그리고 좀 기분이 우울하거나 다운될 때 좀 상쾌하게 기분을 전환시키고 싶을 때 로즈 향을 많이 맡아요. 그리고 이렇게 미스트에다 섞어가지고 얼굴에다 이렇게 분사를 자주 해줍니다. 그럼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주의점 말씀드릴게요. 에센셜 오일은 꼭 정량만 사용해 주세요. 그리고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꼭 패치 테스트 후에 사용해 주시고요. 로즈 오일은 임산부 분들은 사용을 자제해 주세요. 왜냐면 호르몬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임산부 분들에게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안녕!